향기 온기와 너만의 향기 함께 있던 그 같은 공간도 난 지우고 있어. All I can do is try. 안녕하세요, 아라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작업실이 아닌 다른 곳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방에서 촬영을 해보려고 해요. 이렇게 저희 강아지도 옆에서 같이 보고 있어요. 이렇게 제가 평소에 잘 사용하는 악세사리들을 처음으로 소개해드리면서 또 옷이 얇아지면서 포인트로도 하기 좋은 긴 목걸이까지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그러면 이제 하나씩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일 먼저 제가 귀걸이를 잘 하지 않는데 추천 영상에서 꼭 보여드리고 싶었던 귀걸이를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이렇게 진주 귀걸이는 제가 가끔씩 이렇게 꾸미고 나갈 때 잘 하고 있는데 이렇게 큰 진주 귀걸이랑 이렇게 작은 귀걸이를 가져왔어요. 진주 귀걸이를 할 때는 좀 하늘하늘한 블라우스를 입거나 할 때 잘 하는데 이런 기본 진주 귀걸이는 하나 있으면은 어디든지 활용하기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저는 스투팜에서 구매를 했는데 크기별로 담수 진주라고 해서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귀걸이를 해줬는데 제가 귀가 정말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많이 작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 귀걸이를 할 때 이 귀걸이 크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럴 때 딱 제 귓볼에 맞는 사이즈라서 저는 이거를 구매를 해서 어디 나갈 때 가끔씩 좀 꾸미고 싶을 때 잘 끼고 있어요. 저는 딱 이 사이즈가 제일 저한테 잘 맞는 사이즈예요. 그리고 이런 큰 사이즈는 넘버링에서 구매를 했는데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차이가 나요. 이거는 삔침이 이렇게 실버로 되어 있는데 이거로 이렇게 왔다 갔다 막아서 낄 수 있고 진주가 딱 오버사이즈라서 좀 포인트를 줄 수 있는 그런 귀걸이예요. 이렇게 넘버링 진주 귀걸이를 껴봤는데요. 이거는 이전에 보여드렸던 작은 무난한 진주보다 딱 귀가 엄청 화려하게 보이고 딱 포인트를 줄 수 있는 그런 크기죠. 그래서 진주 귀걸이를 하나 사고 싶은데 좀 포인트를 줄 수 있고 오버사이즈로 딱 귀걸이를 꼈다라는 느낌으로 착용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넘버링 귀걸이도 한번 구경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너무 귀여워서 구매를 한 하트 귀걸이예요. 해서 끼울 수 있고 크기도 적당해서 무난하게 착용할 수 있는 귀걸이에요. 착용을 해보면 이렇게 하트가 되어 있고 똑딱 닿는 디자인인데 저는 원래 귀걸이를 잘 하지 않고 특히 링 종류는 어울리지 않아서 잘 안 하는데 이렇게 귀가 딱 달라붙어 있는 그런 디자인의 귀걸이를 잘 해요. 이렇게 드롭으로 된 귀걸이나 그런 거는 저한테는 정말 안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동글동글한 디자인의 귀걸이만 잘 하는데 딱 귀에 달라붙어 있고 저처럼 귀가 작은 분들도 무난하게 하기 좋은 그런 디자인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뒤에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머리를 묶었을 때도 굉장히 예쁜 디자인이에요. 그리고 제가 영상을 올릴 때마다 항상 끼고 있는 목걸이가 있어요. 그 목걸이도 질문이 꽤 많아서 이번에 영상으로 소개해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이거는 디디에드보의 깔끔한 다이아 목걸이에요. 이렇게 제가 지금 착용을 한 건데 거의 티가 안 날 정도로 진짜 무난하죠? 저는 원래는 코인 목걸이를 잘 하고 다녔었는데 그 목걸이가 엄마가 생일 선물로 금은방에서 제작을 해줬던 건데 그것만 거의 2-3년을 하고 다녔어요. 좀 질리는 거예요. 좀 트렌드도 변하고 그래서 이렇게 좀 조그만한 목걸이를 찾다가 진짜 작아서 어떤 옷이랑도 잘 어울렸으면 좋겠다 싶어서 서칭을 하다가 이 목걸이를 구매하게 됐는데 이것도 한 2-3년 지금 끼고 있어요. 이거는 길이도 제가 직접 원하는 길이로 주문을 맡겼는데 이 정도 길이가 옷을 입었을 때 딱 옷에 걸려서 반팔티랑도 잘 어울리고 브이넥이랑도 잘 어울려서 되게 무난하게 쓰기 좋은 길이더라고요. 저처럼 악세사리를 한번 끼면은 빼지 않고 자거나 뭐 씻거나 할 때 계속 끼고 있는 분들이 정말 몸처럼 문신처럼 계속 끼고 다닐 수 있는 그런 목걸이에요. 그리고 제가 샤넬 빈티지 단추로 만든 목걸이를 구매를 했었는데 원래 이 작은 사이즈만 먼저 구매를 했다가 큰 사이즈를 재구매할 정도로 마음에 들었던 목걸이에요.
샤넬 빈티지 단추로 제작되었다고 해서 구매를 했는데 이렇게 골드는 작은 사이즈로 뒤에 샤넬이라고 글씨가 쓰여 있고 흰색 큰 사이즈는 양면으로 되어 있는 디자인이에요. 이거는 흰색 큰 사이즈를 착용한 건데 이렇게 엄지손톱 크기만큼 좀 큰 사이즈인데 많이 큰 사이즈는 아니고 좀 적당하게 착용할 수 있는 크기예요. 그리고 실버로 되어 있는데 끈이 얇아서 좀 데일리로 활용하기도 좋고 그리고 반팔 티를 입었을 때 좀 어두운 색을 입었을 때 아니면 좀 파스텔 톤을 입었을 때 포인트로 주기 좋은 화이트 로고예요. 저는 이렇게 로고 포인트를 주는 목걸이는 원래 좋아하지 않는데 샤넬은 어느 순간 많이 이렇게 빈티지 목걸이로 유행을 했잖아요. 그래서 구매를 하는 걸 찾아보다가 괜찮은 곳에서 단추를 만들고 있다 해서 구매를 했는데 뒤집어졌을 때 또 뒤집어야 되는 그런 수고로움도 없이 그냥 무난하게 착용하기 좋은 디자인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작은 사이즈인데 제가 체인 길이를 조정할 수 있게 좀 짧게도 할 수 있고 길게도 할 수 있게 그렇게 제작을 맡겼어요. 그래서 라운드넥을 입을 때는 좀 짧게 올라와서 이렇게 로고가 보일 수 있게 착용을 하고 그리고 좀 V넥 같은 걸 입거나 아니면 스퀘어넥을 입을 때는 조금 더 이렇게 내려서 좀 더 헐렁하게 해주는 편이에요. 이게 로고가 훨씬 작으니까 더 무난하게 착용할 수 있고 아까 보여드린 이 제품보다는 조금 더 로고가 덜 보이죠. 그래서 저는 실버랑 골드 두 가지를 구매를 했는데 평소에 제가 골드를 더 좋아해서 이렇게 골드로 제작을 했는데 되게 잘 사용하고 있는 목걸이에요. 그리고 넘버링 목걸이인데요. 이렇게 리본으로 돼 있어서 너무 앙증맞은 사이즈의 넘버링 리본 목걸이에요. 착용을 하면 이렇게 되는데 굉장히 작은 사이즈죠. 그리고 이렇게 작은 사이즈인데 그냥 리본이 아니라 약간 묶여져 있는 그런 리본이라서 너무 앙증맞고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넘버링에 리본을 좋아해서 넘버링 미니 진주 백도 구매를 했는데 그것도 골드로 구매를 할 정도로 이렇게 넘버링 리본 펜던트 포인트를 주는 걸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제가 좀 귀여운 스타일의 옷을 좋아하기도 하고 이런 퍼프가 들어간 블라우스 아니면 파스텔 톤의 옷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옷 스타일이랑도 잘 맞더라고요. 다음에 넘버링에서 구매한 이니셜 목걸이인데요. 넘버링에서 제일 유명한 라인이에요. 넘버링 이니셜 목걸이는 제 이니셜이랑 상관은 없지만 예쁜 이니셜의 C로 구매를 했는데 이렇게 테두리로 되어 있고 이렇게 넘버링은 고리에도 넘버링 디테일이 있어서 너무 귀엽더라고요. 이렇게 착용을 해주면 이렇게 길이를 좀 길게도 할 수 있고 짧게도 할 수 있게 두 가지로 조절할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그때그때 옷에 맞게 입는 편이에요. 이 목걸이는 여름보다는 겨울에 더 잘 착용했는데 겨울에 좀 니트 소재, 흰색 니트 아니면 좀 어두운 색 니트랑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니트랑 입을 때는 길게 착용해서 포인트를 주는 편이고 이렇게 좀 블라우스나 라운드넥을 입을 때는 이렇게 짧게 포인트를 주는 편이에요. 저는 C로 구매를 했는데 하나 아쉬운 거는 이 C가 좌우 반전이 되니까 이렇게 또 볼 때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C로 착용을 했는데 C가 뒤집어 있고 그런 경우가 또 있더라고요. 좌우 반전이 없이 뒤집히는 대칭인 이니셜을 하는 게 더 예쁘더라고요. 자기 이름에 맞게 이니셜을 해도 좋지만 좀 모양을 봤을 때 예쁜 이니셜로 하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제가 얼마 전에 구매한 V 목걸이인데요. 너무 정형화된 모양이 아니라 약간 대칭이 아니라서 더 예쁜 물방울 모양의 목걸이를 구매를 했어요. 지금 이렇게 해줬는데 지금 옷보다는 약간 티셔츠 같은 걸 입고 길게 늘어뜨릴 때 입기 좋은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저는 얼마 전에 더현대를 갔을 때 이렇게 반팔에 튜브탑 포인트를 준 니트를 입었었는데 그럴 때 딱 길게 늘어뜨려서 입기 예쁘더라고요. 길게 늘어뜨리는 그런 목걸이가 요즘 많이 착용하잖아요. 그럴 때 하기 좋은 길이랑 그럴 때 하기 좋은 크기예요.
저는 이걸 구매를 할 때 실버랑 골드 중에 어떤 걸 구매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실버는 제가 이따 보여드릴 이런 용도의 목걸이가 있어서 이렇게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골드를 구매를 했는데 저는 역시 골드가 잘 어울리고 그리고 골드가 더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길게 늘어뜨리는 목걸이는 지금 너무나 많이 나와 있고 그리고 너무 다양하게 유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좀 이렇게 좀 너무 흔한 디자인이 아니고 약간 슬라임 같으면서도 좀 더 모양이 특이해서 좀 감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목걸이로 추천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인 루즈 제품인데요. 이렇게 앞면은 약간 에스닉한 디자인이고 뒷면은 루즈 글씨가 적혀 있어서 두 가지로 활용하기 좋은 제품이에요. 저는 요즘에는 이렇게 원래 모양보다는 루즈 글씨가 나오게 잘 착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게 끈이 딱 착용했을 때 이만큼이에요. 그래서 보통 제가 입는 이렇게 스퀘어넥 블라우스랑도 잘 어울리고 그리고 티셔츠 입으면은 조금 짧은 느낌은 있지만 그래도 좀 라운드넥이랑은 잘 어울리더라고요. 하트 크기가 너무 크지도 않고 또 너무 작지도 않아서 제가 이걸 작년에 구매를 했는데 꾸준히 니트나 티셔츠를 입을 때 포인트로 잘 하는 목걸이에요. 요즘에 이런 하트 목걸이랑 좀 펜던트가 큰 목걸이가 유행이잖아요. 또 루즈 브랜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감성을 좋아하시는데 딱 그런 느낌이랑 잘 어울리는 디자인이에요. 이렇게 밝은 원피스나 아니면 뭐 플라워 패턴의 원피스랑도 잘 어울리는 그런 디자인의 하트 목걸이로 추천드려요. 그리고 그 다음에도 하트 목걸이인데 제가 최근에 구매한 파르테즈 목걸이에요. 이렇게 하트가 동글동글하게 되어 있는 블랙 하트에 골드 디자인이 너무 예뻐서 구매를 했는데 제가 좋아하는 레이스 블라우스랑도 잘 어울리고 하트 크기가 적당해서 티셔츠랑도 잘 어울리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구매한 목걸이 중에 제일 마음에 들었던 목걸이로 제가 원래 이런 스타일을 그렇게 크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요거는 이렇게 검정색으로 돼 있고 또 제가 좋아하는 이 골드 체인에 약간 이 목걸이 자체가 동그랗게 돼 있어요. 그래서 딱 이렇게 블라우스랑 입어도 예쁘고 또 티셔츠랑도 예뻐서 저는 약간 V넥으로 살짝 파진 그런 블라우스랑 입었는데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니트 비스티에를 입을 때 포인트를 주기도 좋은 그런 귀여운 목걸이로 추천드려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 구매한 이 버섯 모양의 목걸이인데요. 이렇게 버섯이 자개로 되어 있어서 컬러가 되게 다양했는데 저는 여름에 슬리브리스랑 하기 좋게 분홍색으로 구매를 했어요. 체인도 그냥 체인이 아니라 좀 더 독특한 체인이라서 마음에 들었고 길이도 적당해서 작년 여름부터 잘 했던 목걸이에요. 제가 역시 직구를 할 만큼 마음에 들었던 만큼 좀 국내에서 보기 힘든 그런 디자인이에요. 이렇게 분홍색 자개로 되어 있으니까 좀 더 여름에 잘 어울리고 이렇게 끈 자체가 디테일이 되게 살아있는 그런 목걸이에요. 그래서 여름에 하기 좋은 디자인이라서 이거는 밝은 슬리브리스나 아니면은 좀 레이스 블라우스 좀 화이트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딱 이렇게 은은한 핑크 컬러가 도는 걸 구매했는데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직구를 했지만 미라벨이라는 곳에서 또 수입을 해와서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훨씬 그게 더 저렴하고 또 기간도 짧으니까 그렇게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서촌에 5F8 서울이라고 그 미라벨에서 운영하는 오프라인 샵이 있어요. 거기에 이번에 가보니까 또 오프라인에서 팔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보고 구경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제가 진주 목걸이를 할 때마다 항상 질문을 많이 받았던 이 모엣의 진주 목걸이를 가져왔어요. 진주 크기가 너무 크지 않고 얇아서 데일리로 활용하기도 좋고 길이도 적당해서 초커보다 살짝 헐렁한 길이에요. 길이를 또 조절할 수 있는데 저는 딱 이 정도 길이로 하면은 목에 살짝 더 헐렁하게 되는데 되게 무난하고 예쁘더라고요. 또 너무 작거나 너무 동글동글하면은 좀 진주 목걸이라는 게 부담스럽게 여겨질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되게 얇고 무난해서 데일리로 활용하기 좋은 목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착용하고 인스타에 뭐 올릴 때마다 아니면 유튜브 겟레디를 찍을 때마다 이 진주 목걸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럴 때마다 항상 착용하는 게 이 모엣 진주 목걸이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굵은 디자인의 목걸이도 구매를 해봤는데 여기 이렇게 이니셜 포인트도 있는
근데 오히려 더 안 하게 되더라고요. 이 H 이니셜이 이렇게 가운데에 오는 디자인인데 저는 더 무난하고 더 얇은 길이인 이게 더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셔츠에도 잘 착용하고 뭐 이렇게 블라우스인데 살짝 V넥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스퀘어넥에도 잘 어울리고 특히 겨울 니트에도 되게 잘 활용했던 그런 진주 목걸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판매 중이니까 좀 무난하고 가성비 좋은 진주 목걸이를 찾으시는 분들은 이거 추천드려요. 그리고 제가 정말 몇 없는 실버템들인데요. 제가 이거를 구매를 하고 잃어버려서 한 개 더 구매할 정도로 마음에 들었던 모엣의 실버 볼 목걸이에요. 다른 목걸이보다 체인이 조금 더 굵은데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착용할 수 있는 목걸이에요. 이렇게 착용을 해보면 좀 길이가 길죠. 여기까지 오는데 이것도 길이를 선택할 수 있어서 저는 옷을 입었을 때 이 정도 내려오는 게 좋아서 이걸로 구매를 했어요. 또 이게 또 요즘에 콜드프레임 물병 목걸이가 되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뭐 블로그 코디컷이나 스토어팜 코디컷에 그래서 제가 콜드프레임이랑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런 목걸이를 크게 잘 착용하지 않고 자주 안 하게 될 것 같아서 좀 저렴한 게 없을까 해서 그냥 정말 무난하게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는 걸 구매를 했는데 되게 잘 활용하고 있는 목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화이트톤 상의보다 파스텔톤이랑 더 잘 쓰고 있는데 이렇게 화이트톤에 실버를 해주면 좀 묻히는 감이 있어요, 목걸이가. 그래서 저는 좀 분홍색, 하늘색 옷이 많으니까 그럴 때는 여름에는 골드보다는 실버에 손이 더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길게 내려오는데 좀 목이 허전하다 할 때 활용하기 좋고 그리고 콜드프레임 목걸이가 정말 저도 너무 예쁘지만 좀 너무 흔해서 고민을 했던 분들이 이렇게 그냥 동그라미니까 어디든지 무난하게 활용할 수 있고 그리고 목걸이를 굳이 잘 안 해서 그 정도 가격을 투자하고 싶지 않다 할 때 사용하기 좋은 실버 체인 목걸이로 추천드려요. 그리고 제가 하트 목걸이를 보여드렸는데 이번에는 실버로 코튼으로 된 끈이 있는 목걸이에요. 제일 최근에 구매한 목걸이로 요즘 하트 목걸이에 이렇게 검정색 끈이 엄청 유행이라서 저렴한 걸로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 이렇게 착용을 해주면은 이 뒤에 요 끈으로 도달할 수 있어요. 또 요즘에 이런 하트 목걸이, 골드 목걸이 뭐 넘버링에서도 나오고 다른 브랜드에서도 많이 나와서 저도 하나 구매를 하고 싶다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가격대가 많이 나가더라고요. 실버인데도. 그래서 좀 저렴한 게 없을까 해서 구매를 해봤는데 이거는 플레이트라는 도매처에서 만든 그런 목걸이더라고요. 보통 그렇게 비싼 가격이 나가는 거는 가죽인데 이거는 이렇게 천으로 돼 있어서 돌돌 말려있는 디자인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가격이 저렴해 보이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저는 최근에 구매한 그레이 아일렛 티랑 같이 입었는데 포인트로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더라고요. 이렇게 퍼프 블라우스랑도 잘 어울리고 좀 이런 목걸이를 저처럼 잘 하고 다니지 않을 것 같다 할 때 가격이 저렴하니까 그냥 무난하게 한번 사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특히 봄, 여름에 자주 입는 반팔이랑 블라우스에도 잘 어울려서 좀 하나 있으면은 어디든지 활용하기 좋은 그런 목걸이고 이게 실버로 구매를 했는데 골드도 있어서 저는 이 가격이 저렴하니까 골드로도 구매해볼 생각이에요. 마지막으로 제가 반지를 정말 거의 안 끼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제가 끼는 반지인 이 콜드프레임 반지를 가져왔어요. 굵게 꼬여져 있는 디자인이고 시간이 지나니까 살짝 변색은 있더라고요. 이렇게 되는데 저는 좀 이런 반지를 잘 안 끼기 때문에 한번 살 때 좀 포인트를 줄 수 있고 이렇게 거울 셀카를 찍을 때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구매를 했는데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굵지도 않고 그리고 이렇게 끼고 여기에 작은 링 반지를 끼거나 할 때 또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고 또 콜드프레임에 이런 꼬여져 있는 이 디테일 자체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세 번째 손가락에도 잘 껴서 이렇게 어디든지 활용하기 좋아요. 무난한 것보다는 포인트를 주자 할 때 구매를 했는데 특히 여름에 잘 사용하고 또 가을에는 좀 베이지색 니트랑 잘 착용했던 반지예요. 오늘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액세서리들을 소개해봤는데요.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넌 그 같은 공간도 난
지우고